건강한 시장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보스코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먼저 첫 번째 보스코인 질문에 관련돼서 몇 개 좀 드리고 다음에 ICO 뽀개기도 좀 해보고 오늘 또 많은 시간을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명호사 10회에서 이제 다루는 보스코인에 관련된 질문을 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질문 같이 좀 받을게요. 보스코인 개발 진척 상황과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보스코인이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개발진이 세팅되면서 집중했던 게 두 가지 관련된 그 로드맵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저희 인프라 관련된 이제 그 아래쪽에서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이제 코드 레벨과 서비스 레벨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상품, 이 두 레벨로 지금 로드맵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아래쪽에 인프라로서의 관련돼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중요한 이제 진척사항으로는 올해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지금 저희가 아이작이라고 하는 저희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새로 개발을 해서 이번에 이제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물론 이제 FBA 컨센서스 프로토콜이 기존에 있었지만 새로 개발한 이슈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토큰넷을 내면서 이게 그 컨센서스 레벨의 그 네트워크라는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큰 규모여서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이슈가 뭐가 있냐면 이걸 서비스가 이루어질 만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내에서 품질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거든요. 저희가 이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새로 개발한 이유는 이 품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그 컨센서스 프로토콜에 대한 그 첫 번째 버전 저희가 낸 게 이제 아이작 프로토콜인데 물론 FBA 프로토콜 구현체가 이제 기존에 SCP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SCP 구현체가 아니라 저희 고유의 구현체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로드맵상에서 중요한 게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서비스들을 얹어서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이 로드맵상에서 지금 진척 상황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이제 그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개발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이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저희가 토큰넷을 지금 런치를 합니다. 실제 네트워크 테스트넷이죠. 그 테스트넷을 돌리고 이 테스트넷에 대한 결과들 올리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저희가 메인넷이 나와요. 그래서 메인넷이 지금 이제 11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 메인넷까지 가는 게 이제 아래쪽 인프라 관련된 세팅이 끝나는 부분이고요. 메인넷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전체적인 인프라, 저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는 이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이제 그 서비스 실제로 제공하는 PF,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파이낸싱을 위한 이제 개미들이 직접 자기들이 상품을 괜찮은 상품이 올라왔네. 그럼 우리가 이걸 해볼까?라고 이제 돌릴 수 있는 상품이 이제 돌아가는 게 지금 이제 11월에 올해 첫 PF를 한번 돌려보려고 하고요. 저번에 이제 에너지 세븐이라는 업체와 저희가 이제 그 첫 PF 관련된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제휴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요약해 드리면 아래쪽에 인프라 관련된 개발들이 이제 시간상 진행되고 있고 그 인프라 위에 상품까지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행기피증이 있으시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대행기피증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맞아요? 대행기피증이요? 우리 저기 뭐야 그 대표님께서 대행기피증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 잘하세요? 그게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이에요? 가족들 다 오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있었나요 살짝 대행기피증이? 그게 원래? 제가 이렇게 많이 그 저기 대회 활동을 하진 않고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이 지금 CTO에서 CEO가 된 게 지금 한 석 달? 이렇게 개발 관련된 일들을 주로 했고 개발된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만 주로 다녔어요. 근데 이제 ICO 이후에는 내부 지금 저희가 프로덕트에 집중하느라고 잘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그래서 막 지금 요새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제 와서 얘기 좀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원래 조금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원래 그런 컨셉이시죠? 그게 즐기진 않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어우 저희 방송은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니요. 지금 뭐 꼭 필요한 방송이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너무 질문이 많으니까 저희가 나눠서 중간중간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백서 2.0 공식 발표 일정은 언제인가요? 이 백서 관련된 얘기들은 아까 이제 저희 아까 좀 두 개 설명 중에 저희 상품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뭘 해볼 수 있는가에 관점에서 중요한데 아직 이 기존에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이해하시기는 분 중에서는 데뷔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데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킬러 데뷔죠. 이게 킬러 데뷔. 이게 지금 킬러 데뷔를 육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만드는 데뷔고 이제 PF라고 하는 그 저희가 그 컨셉을 디자인한 부분 현재 우리가 이 금융 세계에서 꼭 필요하다고 제가 디자인했는데 이 백서 2.0 얘기하기 전에 이제 PF를 왜 만들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저희가 그 금융을 일반적으로 다룰 때 네. 금융 여러분들이 지금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제가 지금 금융 주권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좀 사용을 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금융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잖아요. 네. 특히 큰 규모의 금융들은 맞습니다. PF라고 하면 이제 파이낸싱 규모가 1000억대에서 뭐 조 몇십 조까지 넘어가는 대규모 규모인데 이게 발생이 되면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에 그 돈이 쓰이는 거 예를 들어 도로가 하나 나는데 부산 서울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2 경부고속도로 논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갈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 삶의 라이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큰 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 금융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 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 이렇게 쓸 테니까 니네는 여기다 저기 뭐야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서 자기가 금융을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개념은 그러니까 퍼블릭 파이낸싱을 저희가 만드는 애초에 취지는 그러니까 2.0 관련돼서 이제 백서가 다 퍼블릭 파이낸싱을 다루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네. 건데 그러니까 일반인들 개미들이 큰 금융을 발생시켜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이 아이디어가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 백서에서는 그 퍼블릭 파이낸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 퍼블릭 파이낸싱의 근거, 왜 이게 그러니까 금융주권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블록체인이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본은 이미 다 발표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 정제하고 드래프트 버전을 좀 더 정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본을 저희 사이트에 가시면 다 볼 수가 있는데 큰 내용이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내용 관련된 큰 기조는 가고 백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식 백서에는 그 근거들이 디테일하게 잘 잡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야 대표님 출연은 보스코인이 5% 급상승 중이라고. 예, 지금 뭐 많이 지금 우리 보스 짱 최희준 짱 얼굴 잘생겼다 미남이시네요. 야 오늘 뭐 거의 뭐 팬클럽이에요 지금 느낌이. 기분 좋으시게 뭐 매일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느낌이. 아 부끄럽습니다. 예. 아 엄청 예. 지금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네. 자 보스코인 관련된 질문 정말 이것만 얘기하다가도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네네. 네 우리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네, 이성모 팀장님. 네. 저희가 아까 전에 좀 얘기했던 것 부분에 대해서 ICO 관련된 얘기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게 좀 가장 저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공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ICO 뽀개기에 관련된 거 저희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성모와 함께하는 ICO 뽀개기를 시작할 텐데요. 저거 네.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물통? 네. 물통이요. 물통. 아, 물통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성모와 함께하는 ICO 한번 뽀개주시면 반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코너 속이 작은 코너니까요. 네. 이성모와 함께하는 ICO 뽀개기! 아우, 뽀개입니다. 네. 네. 자, 어떻게 뽀개주실 겁니까? 일단, 오늘 그 카톡 질문방에 그 아피스 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피스의 백서를 인쇄를 해서 왔는데, 요거를 어떤 관점에서, ICO를 하실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뉴스 중에서도 보면, 그 지난주 이런 얘기가 나왔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스캠 ICO 프로젝트 중에 한 18%가 스캠이다 이런 네. 기사가 있었는데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더 높게 봅니다.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네라는 거가 제 생각 그거거든요. 네. 18.6%밖에 안 된다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아피스 코인을 잘 모릅니다. 그 뭐 재단의 그 담당 그 뭐 CEO가 누군지 아, 네. 뭐 이름은 다 보고 왔지만 네. 뭐 누군지 잘 모르지만 백서만 갖고 여러분들 어차피 백서만 그 갖고 보셔야 되잖아요. 네. 백서에 나와 있는 제가, 예. 네. 여러분 백서라는 것들 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생겼죠. 백서. 네. 예, 이렇게 뭐 네. 건물 좀 그 있고 거의 백서의 표지가 이렇게 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많이 많고, 네. 예, 거의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안에 뭐 제가 대충 내용을 보면은 뭐, 네. 예, 이렇게 좀 뭐 설명이 쭉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네. 제가 개인적 이게 내피셜입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네, 의견이기 네. 때문에 네. 그 아피스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 평가임을 꼭 그 인지를 해주시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관계자들한테 네. 오늘 뭐 시원하게 네.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일단 그 아피스라는 그 ICO를 이미 했죠. 네. 이 아피스라는 코인을 보면 그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됐었죠. 상장이 됐다가 비트제트라는 데 21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5일 날 그 갑자기 오늘이죠. 네. 네, 갑자기 상장
거래 정지가 돼버리면서 종목이 없어졌어요. 아하. 그래서 이게 왜냐?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니까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왜 없어졌냐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아직은 뭐 시스템적인 문제다. 거래소의 시스템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사실일지는 좀 밝혀지겠지만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아피스에서 하겠다라는 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여기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 그 개인이 마스터 노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죠. 그 얘네들은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세계 각지에 있는 IDC에다가 여러 가지 코인들의 마스터 노드를 설치를 하고 아. 예, 이 아피스 그 투자자들 여기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이더리움이나 뭐 대시라면 대시,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보내면 그 대가로 아피스를 주고 그 받은 이더리움 뭐 대시 같은 걸로 마스터 노드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마스터 노드 수익금을 이 투자자들한테 이제 배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저는 금융권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폰지 아시나요? 미국의 폰지? 아, 폰지. 우표 사기 했던? 네, 폰지 사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사람 이름이죠, 네. 폰지가. 네. 그 우표를 가지고 사기를 쳤던 네.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폰지 사기가 금융 사기의 이제 대명사처럼 됐는데. 아, 맞습니다. 예. 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네. 진도를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제가 그 뭐 여기 대표님 계시지만 사실 개발을 못 하는 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죠. 다만 시간과 돈이 문제입니다. 시간과 돈이 문제인데 그 IDC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채굴기를 잘 안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력도 굉장히 많이 먹고 소음도 크고 열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잘 그 안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각지 IDC에다가 그 마스터 노드를 설치하겠다. 아, 이거 가능할까요? 아. 가능할까요? 제가 IT 쪽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 IDC에다가 차라리 그 세계 그 맹지에다가 공장을 하나 차리겠다. 채굴 공장 차리겠다 그러면 제가 믿었을지도 몰라요. IDC를, 아, 우리 관계자가 저를 찾아올지도 모르겠는데. 네. 진짜 실행 가능하냐? 왜냐면 비용도 만약에 그걸 하려면 비용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IDC 금액 그 ICO 한 금액 갖고 할 수 있는 일이냐? 거기서 첫 번째 의문이 좀 듭니다. 얘네 마스터로 세우는 게 그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미네랄이라는 걸 이제 발행을 하겠다라는 미네랄이요? 네, 미네랄이 뭐냐면 그 이더리움 메인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가스비를 이더리움으로 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이제 불합리하다라는 거예요. 이 재단 측의 백서에 나온 내용은. 그래서 그 아피스를 쓰는데 이 아피스 넷을 사용하는 비용을 아피스로 받지 않고 미네랄이라는 걸 발행해서 미네랄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제 미네랄은 아피스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럴듯해 보이지만 좀 그렇죠. 네. 왜냐면 이더리움 가스 그러니까 이더리움 메인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쓰는데 이더리움을 쓰는 게 불합리하니까 이더리움으로 딴 거 써서 내 그 얘긴 거거든요. 이게 맞는 얘긴가요? 네. 의문이 듭니다. 네.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얘네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 온 캔버스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제 최초로 그 도입한 그 똑똑한 계약이죠. 근데 이거를 온 캠퍼스라는 걸 하나 붙였어요. 이 온 캠퍼스라는 게 뭐냐면 그 보시면 온 컴퓨터요? 온 캠퍼스입니다. 캠퍼스. 아, 네네 네. 아유, 제가 노트에도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한 게 어드레스 마스킹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주소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주소를 뭐 골뱅이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잠깐 의문이 드는 게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는데 요 얘기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나요? 네. 네. 이게 지금 제 이메일 주소예요. 이게 네.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실제로 쓰는 이메일은 아닙니다. 네이버.c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com 맞죠? 아, 네. 네. 네이버.com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메일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단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잘 아는 네이버.com이네 하고 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자세히 한번 봐주시겠어요? 뭐라 되어 있는지? 이게 뭔가요? 아, CRN. CRN이죠. 컴이 아니죠. 얼핏 보면 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스캠이 많습니다. 야. CRN을 쓰면요. 얼핏 보면 컴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거 CRM을 쓰면 이런 것들이 그 스캠 하는 애들이 이제 그 피싱 하는 애들이 많이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골뱅이 닷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몇 개나 발행할 수 있을까요?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드레스 마스킹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간편한 거냐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네 개 전체가 네 개 모두가 이게 하나도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의견. 네, 샤프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 네, 아주 올려주셨네요. 네이버 콘. 근데 얼핏 보면 컴입니다. 네. 오실신님이야.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올려주셨는데 저분도 보스. 그러니까 저희 저 중고등학교 때 그렇습니까? 저희 나이키 유행할 때 나이스가 나이스 아니에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네. 프로 월드컵에 프로 월드콘 맞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노트 내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피스 관계자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여기 네. 이제 그 파운더들이 다 한국 분들이더라고요. 아, 컨택을 해보셨어요 혹시? 아니 컨택을 못 해봤습니다. 아. 네. 제가 오늘 방송에 나가면. 네. 컨택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제 생각에는 네. 분명히 제 뇌피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뇌피셜인데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간단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사상은 좋은데 이게 가능한 거야?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걸 구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지? 근데 얘네들이 충분한 돈을 갖고 있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KTB의 부장님 이제 벤처캐피탈이 유명하신 분인데 네. 김인남 네. 그분을 뵙고서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벤처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려고 이제 많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네. 찾아와서 돈이 없어 보이면 절대 투자 안 한답니다. 있어 보여야 투자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1,000원이 필요한데 나 500원밖에 없으니까 500원 투자해줘 그러면 500원 투자하지만 나 1,000원 들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나 돈이 없어 1,000원 투자해줘 하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 돈이 있는 사람한테 얹어주는 거지. ICO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백서 같은 거 잘 보시고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사람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ICO는. 이 레퍼런스들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냐. 그다음에 이 백서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가능하냐. 실현한다면 얼마의 돈이 들어가느냐. 그게 ICO로 충분히 충당이 되는 거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피스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IDC를 구성을 해서 IDC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임대료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맞아요, 내야 맞아요. 내거든요. 어. 그 비용을 뭘로 충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백서에 그 마스터노드를 운영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100% 투자자들한테 돌려준다 그랬거든요. 아. 그럼 뭘 갖고 운영을 하죠? 그 말씀하신 미네랄 팔아서?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 시원시원한데요. 열심히 네. 지금 저기 제 비평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 편에서 ICO를 먼저 해보는 네. 편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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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ICO 해보신 적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네. 집에 와서 모니터링하니까 네. 네. 뭐 또 나중에 와서 ICO 사기치겠지 뭐 이런 얘기가 초반에 있었더라고요. 네. 저는 ICO 는 할 능력이 안 돼요. 저는 ICO를 할 능력도 없고 네.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벤처캐피탈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 이제 항상 네. 합리적인 비평이시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ICO를 해본 입장에서 이 ICO를 하려고 어쨌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저희가 ICO 했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비판이 들어와요. 당연히 들어오죠. 근데 이제 그 비판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 저것 이게 잘라낼 대상으로 보지 말고 네. 그 비판을 좀 수용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에너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IDC를 우리가 좀 더 싸게 하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면 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금 보고 할 거야. 뭐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백서 자체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얼마나 이 진정성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느냐. 이건 이제 일종의 스냅샷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물론 다 똑똑한 분이시겠지만 그 시점에서 우리 잘라서 이것들 제시하신 거고 비평 관련된 것들은 가다 보면.
IDC도 보면 IDC 안에 이제 CDN이라고 컨텐츠 딜리버리 관련된 여러 또 이슈들이 있고 막 이슈들이 굉장히 넓게 벌어지는데 이 막 한 문제로 절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백설 플러스 이런 질문들과 뭐 이게 어떤 비명들을 받아들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들을 많이 밟았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이제 그제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 돈 벌려고 한다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세상에 뭘 기여하려고 하는데 네. 뭐 이런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거 내가 이렇게 극복할 때 아니 당연히 처음에 저희도 그렇거든요. 스냅샷을 잘랐을 때 저희가 백설 1.0을 낼 때 그러면 그게 완벽했냐?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비평은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럼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쪽 분들이. 그래서 네. 얘네들이 이 대답은 이렇게 해서 그래 끄덕여 주는데? 라고 이렇게 그 아이쇼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 톡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가면 이제 글로벌하게 욕을 먹습니다. 영어로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이것들이 이제 노란 원숭이들이 와서 뭐 좀 해본댄다 이렇게 일부러 찔러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질문을 넘어서서 얘네들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적응을 해내는지 뭐 이런 질문까지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만한지. 그래서 말씀하신 비평은 합리적인 거니까 네. 너무 좌절하시지 말고. 네, 여기 보면 네. 그 네. 아피스가 스캠이라니 찌찌 하면서 이제 네. 뭐 이 제 관점에서 보면 모든 IC가 스캠이네요. 이제 이렇게 예. SIM 9879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그 아피스가 스캠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이 네 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다라는 걸 내놓는 것도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그거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예, 예. 예. 자, 일단은 이제 그 여러분들 정말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네. 그 굉장히 그 훌륭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채팅창 보시면 알겠지만 네, 네. 이렇게 좀 그 공부하는 자세로 대하는 이런 아프리카 실시간 보셨습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만든 거예요. 뭘로 만들었냐? 아. 에어드랍 이벤트로. 이거 사실 네. 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예, 농담이고 네. 이 방에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들 클린 방송이라는 걸 아셔서 네. 이렇게 좀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 최 대표님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고. 아,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맞아요. 이런 비평들이 나와서 네. 좀 코인들이 좀 한 단계 높아지는 좀 수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네. 그냥 그 뭐 해외 쪽,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유저들이 아까 그 지금 개미들이 지금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좋은 질문들에 지금 이거 대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코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아프리카 TV도 ICO 가자.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다. 전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 그럼요. 예, 이거 좀 이런 걸 보통 리버스 ICO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저는 아프리카가 그 지금 저 텔레그램과 예. 거의 비슷한 컨텐츠 효과가 날 거라고 봐요. 아하. 별풍 고인 뭐 이렇게 해서. 예. 그건 예.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경영진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라고 할 수 있죠. 자, 먼저 이제 그 잠시 후에 11시 40분 경에 김태현 대표님 영상을 좀 제가 가져왔어요. 아, 그래서 지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 파이오니어스 페스티벌에서 현장에서 보내온 영상을 저희가 보면서 네. 토크를 좀 해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컨퍼런스 다녀보셨으니까 네. 저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마이크 좀 열어주실 수 있죠? 잠시 후에 제가 토크를 하면서 좀 영상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따 영상을 좀 함께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여러분 정말 기다리셨던 에어드랍 이벤트 오늘 3,000개 중에 지금 500개를 저희가 나눠드렸고요. 네. 1,500개를 좀 2,500개가 남았습니다. 2,500개 중에서 1,000개는 저희가 에어드랍 이벤트 게시판에 제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50분부터 53분까지 지금부터 여러분 스타트 하시면 게시판에 메일 주소와 댓글을 쫙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그 1,000개를 나눠서 다 네. N분의 1이라고 하죠. 네, 해드리고요. 네, 네. 남은 1,500개는 500개씩 저희가 드리고 싶으신 분께 한번 선택해서 네. 드리는 이벤트를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지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잠깐 들어오셔서 마치 계속 계셨던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오늘의 문제를 드리고 문제를 정답을 맞춰놓으시고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오늘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는 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조스코인, 2번 보스코인,
3번 보보스 코인 이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네요. 예. 저는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하시고 옆에다가 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스코인 관련된 질문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스코인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네. 2.0 공식 발표 일정 말씀해 주셨는데요. 백서 2.0을 새롭게 발간한 뒤 된 이유가 무엇이며 파트 1과 2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약간 이제 아까 새로운 내용들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이번 주 짧게 좀 파트 1, 2를 뭘 나눴냐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1에서 다뤘던 거는 이제 PF 자체고요. PF가 개념이 새롭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이제 저희 관심 있는 분들의 소개안이라고 이제 다 활약을 했고 이제 PF가 발생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이제 그 아래쪽에서 받쳐줘야 될 시스템들이 있어요. 서브 시스템이라고 네. 보통 하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GTTP라고 부르는 건데 Generally 그 Trusted Third Party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돌리는 이 그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컨센서스 알고리즘만 있으면 다 이게 그냥 다 되는 줄 알잖아요. 보통 이게 네. 이거 합의 알고리즘이니까 이것만 완벽하면 다 되는데 근데 현실 세계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합의 알고리즘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다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이 이제 돌아가는 노드들의 지금 기본적인 노드들의 사양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마이닝을 해서 하려 그러면 거기 뭐 그 그래픽 카드도 꽂아지거나 아니면 전용 그 ASIC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더리움이 돌아가기 위한 생태계인 것처럼 이더리움이 이제 저희도 보스코인도 이게 보스코인이 돌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이제 GTTP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Generic Trust Third Party인데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우리 블록체인이 믿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 위에서 돌아간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참여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갖춰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노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코시스템에 들어오는 대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백서 2점, 그러니까 2.0의 파트 1은 그 퍼블릭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다뤄서 이게 개미들을 위한 그 개미들이 대규모 금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이론적인 것들 그리고 실제적인 걸 설명했다 그러면 요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하부 근거들 아하. 시스템들이 어떻게 지금 준용되는지가 파트 2에서 다뤄져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려워서 자꾸 이제 하는데 나중에 한번 지금 요것만 가지고 한번 설명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제가 재밌는 게 말씀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PF는 무엇이며 이 보스코인의 새로운 버전 비전이자 경쟁력이라고 네.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주셨습니다. 그 지금 ICO 아까 지금 ICO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ICO 관련돼서 그 저희가 볼 때 이제 조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ICO가 벌어지면 말 그대로 지금 ICO 플랫폼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ERC20이잖아요. ERC20가 네, 맞습니다. 예. 각광받는 이유는 그 쉽게 지금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저기 가만히 보시면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하냐면 각자 자기 화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화폐 공간 위에 각자 자기 화폐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열댓 개든 스무 개든 지금 몇백 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쭉 만들어져요. 근데 이더리움 생태계 전체적인 시너지는 못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부에서 지금 이더리움이 그 부하를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도로 존재적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너지를 못 내고 있는데 저희가 PF를 만든 이유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보스코인 자체를 발행량을 늘려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만들지 말고 보스코인 자체 발행량을 늘려가자. 근데 늘려간다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사람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라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코인을 늘려가는 게 무엇이냐. 그게 사실 PF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에 있는 실물 자산이나 아까 리버스 ICO 얘기도 나왔는데 실물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로 해서 어떤 이제 추가적인 금융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PF는 사실 그 개념이 좀 있고 저희가 그걸 이제 올해 발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 파트너들과 에코시스템을 짜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기회 속속 들어오세요. 굉장히 네. 말씀 잘하시는데요. 네. 네. 자, 이어서 좀 PF 사례로 에너지 세븐을 파일럿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에너지 세븐에 대한 소개, 보스코인을 에너지 세븐 사업에 활용하게 되나요?
보스코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질문이신데. 네. 그 저희가 이제 PF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PF가 어렵잖아요. 네. 이게 금융 상품은 다 어렵거든요. 네. 금융 상품이 쉬운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큰 규모의 금융을 다루는 것들이 어려운데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에너지 세븐은 구체적인 사례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네. 하고요. 네. 이 에너지 세븐은 사실 그 오토 그 지금 이제 기름이죠. 자동차 기름, 자동차에 넣는 기름. 기름을 네. 그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여기다가 이제 그 저희가 PF가 필요한 것들이 이 오토 관련돼서 실제적으로는 그 금융을 먼저 발생시켜 줘서 그 길이 그 금융 그러니까 주유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금융 관련된 이슈들을 먼저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아. 그 이제 에너지 세븐이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이제 주체인데 여기서 그러면 먼저 기름을 사와야 되잖아요. 네. 사와서 그걸 이제 그 주유소들이 쓰고 그 주유소에서 쓴 보증을 가지고 다시 이제 금융을 돌리는 건데 맞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사실 이제 금융 이제 애초에 그 기름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저희는 PF라고 보는 거죠. PF를... 장부 거래 같은 건가요? 네. 장부 거래 같은 건가요, 이런 것이? 장부 거래는 아니고 현금이 들어가는데 네. PF 사례로 저희가 이제 금융을 발생시키잖아요. 금융을 그 에너지 세븐이 들어가는 비즈니스에다 집어넣으면 이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이제 규모가 된다는 거죠. 핵심이. 그래서 에너지 세븐 비즈니스를 PF 사례로 저희가 이제 발생시키면 이제 우리가 그 일반 금융을 결제하는 것들은 사실 카드사 통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피지사 통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밸류 체인들을 통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상화폐를 쓰는 것들을 가상화폐는 그런 것들을 다 한 방에 다 패스를 하거든요. 직거래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 관련된 혁신적인 플랫폼을 에너지 비즈니스랑 바인딩 시키겠다. 아하. 이게 이제 저희가 큰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이닝이 됐을 때 국내뿐 아니라 에너지 유통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그 글로벌하게 한번 저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좋습니다. 네. 한국 스마트 인증과 진행 중인 콩레스 버팅에 대한 소개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소개 좀 해달라고 하셨네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스마트 인증하고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아까 이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된 다루는 코인들 영역이 중요하다. 네. 아까 이제 뭐 미국 일본 거래소에서 이제 다크 쪽이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이제 프라이버시라고 자꾸 얘기 드리는데 프라이버시 코인이 이쪽 그 암호화폐에서 정통 계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통이냐 뭐 비정통이냐 사람들마다 그렇습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암호화폐의 태생 자체가 암호라는 것들이 들어 있는 게 프라이버시를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그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명확하게 누가 뭔가를 구매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이제 KYC, ALM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가 있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대로 고유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팅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아까 질문을 가지고 해야 되면 스마트 인증은 KYC 전문 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동영 암호 기반의 KYC 일을 지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스마트 인증하고는 이 보팅을 통해서 보팅이 개인이 식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 누구인지 알아야 뭐 개인 그렇죠. 1인 1표가 되는 거니까. 1인 1표가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KYC 관련된 것들을 전부 자꾸 다루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글로벌하게도 그렇겠네요. 그 지금 동영암호 관련된 것들을 현실에 지금 솔루션에 접목하는 업체는 거의 유일해요. 스마트 인증 유일하고 저희랑 긴밀하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죠. 보팅 관련돼서. 그래서 올해 지금 가을에 나올지 저희 프로덕트 내에 그 동영암호 기반의 그 콩그레스 보팅이 지금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같이 이 저희가 지금 할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비즈니스에서 지금 활용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인 거는 충분히 내가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했어, 내가 한 건 맞는데 남들이 나는 걸 알리고 싶진 않아. 이제 내가 이제 내 계좌를 액세스할 때 나만 액세스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남들이 내가 액세스했다는 거, 접근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프라이빗 뱅킹이라는 부분이 이런 영역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금융 포트폴리오를 짜고 내가 뭐 투자 행위들을 하고 막 하는데 블록체인에서 이걸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 드러나 모든 게 내가 뭐 비트코인 얼마 갖고 있고 이더리움 얼마 갖고 있고 왜 이더리움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옮겼네? 뭐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누가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동영화목에 대한 이것들을 잠깐 응용을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했다는 건 명확하지만 남들이 누가 했는지 모르는 솔루션들이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디를 그 아이디 기반 솔루션을 하려고 하고요. 스마트 인증하고는 그것들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보팅으로 끝나지만 보팅 말고도 응용 분야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 회담 이런 게 치도되면서 이 시세 차이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영향이 있나요? 전혀 취소됐나요? 네, 지금 취소됐다고 속보가 떴네요. 누가 올려주셨는데. 네. 네. 실시간이라 이게. 네. 우리 트윈스 네, 조금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어떤 거라고 말? 뭐 시세랑 영향이 좀 있다. 불안정성에 관련된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줘요. 시장. 아, 그러니까 이게 그 현물 경제나 이게 현재 현미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화폐 이게 암호화폐 경제하고는 영향을 안 주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네. 자, 아리스트 설립한 목적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소개, 아리스트 블록체인 OS에서 각각 어떤 업무를 맡아서 수행할 것인가요? 아까 저기 질문해 주신 심도 있네. 예, 심도 같은 질문이에요. 네. 심도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블록체인 업계 제가 이제 작년에 지금 제가 CTO 역할을 할 때 백서를 제가 이제 기술적인 파트를 썼는데 이게 지금 아리스트를 설립한 배경을 보면 이 분야가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답이 나오는 분야예요. 암호화,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뭐 그 네트워크 관련된 기술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보면 기존의 이제 일반적인 그 어떤 솔루션을 내기 위한 기술 수준하고 기술의 깊이나 요구하는 수준들이 좀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자랑을 하자 그러면 개발자를 뽑기 위해서 컨센서스 프로토콜에 된 것도 직접 코딩을 하셔야 돼요, 저희 쪽에서. 네. 그 정도를 통과를 못 하시면 실제로 이제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아리스트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깊이 있는 연구 결과물들,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근거들을 제시를 하시고 논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이 컨센서스 프로토콜은 수학적 기반이 어떻고 어떻게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한계 그리고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제시하셔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영역이나 아니면 기술 영역에 있어서 근거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리서치. 그래서 PF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연구소에서 지금 다 그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제1호 ICO잖아요. 네. 네. 진행한 걸 알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ICO를 진행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이슈에서 경부 기재당국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네.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말씀 한번 들었는데 네. ICO나 이런 거 하기엔 지금이 제일 좋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가장 뭐든지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굉장히 도전적으로 받아주시는 분들이 딱 한 분 있었고요. 여태까지. 그러셨군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가이드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들이 더 많으세요. 시장에 보면. 근데 지금 이 ICO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냥 지금 제 시장에서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 보면 메시지가 이게 뭐랄까 딱 그 규제 이슈로서 이제 명확하게 선이 거져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다른 제3의 수단으로 지금 메시지를 두시고 있거든요. 규제 당국에서 뭐 세무 조사를 하거나 뭔가 네. 뭐 이런 네네.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면 할 수 있죠.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산업 정책으로 보면 가이드라인이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고 뭐 다른 이제 먼저 앞서서 이제 규제 이슈가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 규제 이슈를 명확하게 딱 그으니까 그다음부터 시장이 열리는 것처럼. 이제 한국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논의를 좀 충분히 하고 그 가이드라는 방향성에 관련돼서는 제시를 해야 될 거라고. 근데 방향성 없이 그냥 묻어두는 거? 그러니까 당장 뭘 하자 이런 것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법이라는 게 사실 이해관계자들을 지금 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방향성이 저렇다라고 주고서 그것들을 로드맵대로 실행하는. 우리 저희가 백서를 만들고 백서를 실행하는 것처럼 정부 규제 당국도 그 방향성을 주고서 목표를 주고서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는 이제 방향들이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방향보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을 땜빵하기에 좀 바쁜 이게 뭐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산업이 충분히 이 잠재적인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성장 당연히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이 ICO 시장이 이미 큰 시장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관심 있는 건데 그러면 잘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들을 짚고 여러 이해관계자들 플레이어들을 포함시켜서 내용들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최혜준을 국회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이 보스코인에 관련된 질문이 드렸는데 정말 그 하나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합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스코인 에코시스템 생태계 구축에 대한 계획. 과요. 국내외 거래 상장에 대한 진척상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고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가 말씀하신 대로 겹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에코시스템이 튼튼하지 않으면 거래소를 상장한다고 해도 모멘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상장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뭐 지금 여기 상장 원하시는 분들도 지금 가격이 올라서 오르는 걸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기대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지.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해서 지금 저희부터 상장을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에코시스템하고는 저희랑 튼튼하게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그 거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한 1년 정도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드린 목표처럼 이제 20위권 안에 가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지금 메인넷 나왔을 때 저희가 마켓캡에서 한 20위권 정도를 지금 찍는 것들이 지금 아마 퀀텀 수준이 아마 20위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준에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는 그리고 이제 거기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그 좋은 콘텐츠들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제대로 실행하는 로드맵대로 또는 기술 부분이든 아니면 비즈니스 부분이든 이게 크게 보면 에코시스템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실행하는 것들 구조를 이제 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조 속에서 이제 거래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상장이 먼저가 아니라 저희가 튼튼한 구조들을 짜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시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가치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가치를 가지고 평가받겠다는 게 지금 기본 전략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거래소는 상장을 해야 되지만 지금 만나고 이제 저희 소개하고 내용들을 중요하지만 그 거기에 충분히 이제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먼저 지금 짜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세븐 그리고 연구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파트너들을 먼저 이제 뭐 만들어 가면서 지금 이제 거래 성장 이슈도 같이 해결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의견 중에서 네. 여기 지금 뭐 이 제 댓글 관련돼서 질문은 뭐 반영이 안 되는 거냐 해주셨는데 네네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 질문이 많다 보니까 네. 미처 못 읽어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 네. 몇 개만 지금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최 대표님 하신 말씀 계좌 관련하여 추후 범죄 및 국제수사기관 등에서 요구할 때 그런 정보를 제공할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네. 이어서 이더리움도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데 네. 증권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뭔가요? 보스코인은 보유만으로 보스코인 준다는 이유로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네. 맞는 말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KYC 이슈 두 가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범죄 관련된 이슈는 이제 그 지금 저기 뭐야 그 개인 식별 관련된 이슈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는 이제 증권으로 분류되는 시큐리티로 네. 분류되는 이슈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아까 범죄 등 간에 뭔가 요청 관련된 것들은 규제 당국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 한국에서 규제 당국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롭게 규제 GDPR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그 규제 이슈에 따라서 그 범위가 좀 달라서 대응 범위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그 사용자 정보 관련된 건 노출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특정 범죄에 이용돼서 예를 들어 돈을 분실하셨어요. 아. 분실하시면 분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좌가 분실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들 경찰에 요청하시는데 이런 게 된 경우에 이제 경찰에 뭘 요청하냐면 경찰에 이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해서 와요. 아. 그 계좌 오픈에 대해서. 이건 명확하게 이제 규제 이슈 내부에 있는 거라서 그건 오픈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픈해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프로텍션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 개인 정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관련해서 오픈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 수사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내용 관련돼서 뭐 그게 무슨 정보가 됐든 간에 그렇게 이제 갈 것 같고 이 지금 이제 KYC 이슈 관련된 것들은 아까 그 거래소들도 그렇고 규제 이슈도 그렇고 애초에 펀드의 돈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것들은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금이 뭔가 부정한 자금이 왔냐 안 왔냐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거라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 당국에서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들어줘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넘어서는 범위가 있어요. 정당한 범위. 일단 내가 네 부정보는 나한테 다 가져와봐 일단. 다 가져와보고 내가 보고 판단할 테니까 줘봐. 일단 이렇게 대응하는 국가들도 있거든. 제가 중국을 요구하면 안 되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권력이 워낙 강해서 구글이 철수한 이유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네. 다 오픈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범위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내용 관련돼서. 근데 블록체인의 장점이라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지금 기술적으로 실현을 못했는데 블록체인의 장점은 이런 정보들을 소수의 어떤 운영 주체나 이런 쪽에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운영 주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담겨 있고 자기 정보는 자기 컨트롤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개념이고 그걸 지원하는 코인이 제대로 된 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 정보가 블록체인에 담겨 있대 그 본인이 오픈하지 않으면 그 오픈되지 않는 이게 장작은 제가 보기에 이상적인 그 블록체인 생태계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뭐 업체나 또는 이걸 애초에 만들었던 쪽에다 정보를 요청해도 뭐 자기는 모르니까 제공해 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제공하겠다 그러면 제공할 수 있는 거. 그게 네. 좀 블록체인의 방향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더 있나요? 좀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네. 증권 이슈를 얘기하셔서 네. 범죄 관련된 얘기를 하고 이제 증권 이슈를 마셨는데 이것도 지금 국가별로 좀 다릅니다. 국가별로 다른 이슈여서. 이제 국가별 해석이 필요해. 저희가 이제 미국 상장 관련돼서 좀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시큐리티로, 그러니까 증권 관련된 그 분류 체계와 유럽에서 증권에 관련 분류 체계, 한국에서의 증권 분류 체계, 또 이제 유럽에서도 EU와 스위스의 증권 분류 체계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싱가포르도 다르고요. 그래서 증권으로 분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별로 이걸 해석하는 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국가나 기관별로.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들은 이제 그 규제 당국의 이슈별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증권으로 분류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좀 제약상들이 있어요. 코인이. 증권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증권인 거잖아요. 이제. 그다음부터. 증권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증권은 굉장히 아까 폰지 얘기하셔 주셨지만 네. 엄격해요. 엄격한 이슈를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증권으로 분리되려고 아마 코인에 투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네. 그럼 증권 투자하셨겠죠. 그래서 그 증권으로 분리되는 건 아까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 얘기하셨는데 이더리움은 플랫폼 제공 업체잖아요. 이더리움 자체가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위에 있는 토큰들이 늘리는 건데. 그건 토큰은 이더리움이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토큰 발행하는 그 주체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그 스위스에서는 이제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리를 했는데 저희도 지금 입장은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적인 펀드를 발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커뮤니티가 원하는 것들을 추가될 뿐이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증권은 저희가 증권이라는 거는 저희가 계속 발행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행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발행 계획이 없고요. 그 커뮤니티가 추가적인 양을 발행하고 커뮤니티가 책임질 수 있는 양만큼 자산을 바인딩한다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좀 새로 와서 앞으로 이거를 이제 규제 이슈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아마 이 현상이 펼쳐지는 걸로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대행기 규칙이 있으신 분 맞나요? 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어우 뭐 남 앞에 네, 나가서는 걸 안 좋아하시. 어우 저는 뭐 걔도 이게 무슨 약간 강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굉장합니다. 진짜 지금 분위기도 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예 정말 뭐 최희준님에 대한 뭐 믿음이 정직한 모습 때문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예, 선동방송은 아닙니다 저희가 네. 네. 본방송에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 참고 자료일 뿐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김태현 대표가 보내준 영상을 좀 시청해 볼게요. 아, 김태현 대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아, 자기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갈 때는 그 다음 주에 못 나올까봐 불안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보내준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채팅창에
김태원 대표 없어도 뭐 우리 저기 최희준 대표님이라든지 우리 이성무 네. 팀장님이 너무 잘해 주신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뭐 김태원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방송 유지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 판단은 아닙니다. 네. 네. 자, 농담이고요. 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 파이오니어스 페스티벌 현장에서 김태원 대표님 보내주신 영상 지금 만나보시죠. 이야. 저렇게 기가 막, 저 정도입니까, 원래? 영상을. 원래 저 정도입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영상을 굉장히 멋지게 찍으셨는데. 아, 영상을 잘 찍은 겁니다. 이야. 홍보 영상이 아닌가요? 찍으신 거예요, 이걸? 찍어가지고 온 거죠. 아. 와 진짜 멋있다. Money follows talent, and that talent is spread across the world. 와. 김태원 대표는 안 나오나요? 나옵니까? 오. 거의 테드 느낌인데요. 아, 나는 진짜 멋있다. 네. talking about your personal identity. And all of this will be powered by PWC. 약간 좀 파티 느낌도 나는데요. 네. 네. 멋진. 네, 한 주간의 안무학회 시간으로 왔습니다. 나오셨네요. 여러분, 이번 주는 제가 오스트리아의 파이오니어스라는 이 유럽 3대 IT 컨퍼런스에 발표를 나왔습니다. 술 많이 먹었네. 벨베레라는 궁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실 오늘 제가 와서 벨베레 궁전의 한 스토리를 듣고 아, 이게 대한민국 블록체인을 육성하시는 정부분들이나 여러분이 시청자분들 중 아셔야 되는 내용들,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오늘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오스트리아 하면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음악의 강국이잖아요. 음악의 강국인데 사실은 오스트리아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오스트리아의 레오폴드라는 황제가 있는데 전 세계의 많은 창작자들이나 이런 작곡가들, 음악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오스트리아로 와라. 그러면은 정체성을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이런 제안을 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오스트리아로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이런 와중에 많은 음악가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는 많은 이제 음악가들은 술을 먹어도 좋고 약간 사이코지스에도 좋다. 그러니까 음악성만 유지를 해라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육성을 한 결과 오스트리아는 지금 음악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지금 사실 눈에 보이는 기술이고 와닿는 기술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러나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야, 근데 미세먼지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네, 너무 깨끗한데요. 마음속에 야. 불안감 하나쯤은 진짜 그림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오스트리아의 사회례와 교훈을 통해서 그리고 레오폴드 황제의 이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배워나간다면 대한민국도 지금은 생각하지 않지만 미래의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파이오니어스 리허설이 3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이제 한번 둘러보는 기회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하우스 오브 나카모토라는 비트코인 상점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여러분들께 뷰잉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연하게 만나게 된 IP체인이라는 블록체인 회사와 그리고 조금 뒤에 이름 모르겠어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몽골 쪽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도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스트리아의 생생한 소식 그리고 블록체인의 전세계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스트리아 좀 시내, 이렇게 번화가 시내인데요. 여기 지나다니다가 되게 재밌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아마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유일한 상점이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름은 하우스 오브 나카모토. 약간 동양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면은 이렇게 일본 전통 가옥같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캐릭터 상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뭐 되게 간지가 나는 옷도 팔아요.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또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는 ATM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바이비트코인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도 있고, 이렇게 스캔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핸드폰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그 코인을 이렇게 받던지 익스체인지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티셔츠들 많은 것도, 대한민국도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사업 아이템을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카드 형태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보이시는 대로 뭐 50유로짜리, 뭐 250유로짜리들 이렇게 그 현금과 피아트와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실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채굴기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컵이라든지 기념품들도 되게 많이 보여요. 예. ATM 기기도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시도 바꿀 수 있고, 뭐 이더리움, 뭐 라이트코인 바꿀 수 있는데, 뭐 여기에 다양한 코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저희랑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한다면은, 사실 오스트리아에 있는 많은 관광 상품들을 저희가 비트코인으로 구매해서 미리 예약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한국에 있는 관광 상품들을 오스트리아인들이 빠르게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프랜차이즈를 엮는다면 중간에 에이전트라는 이런 중개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저렴하고 훨씬 더 합리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리허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유럽 3대 최대 컨퍼런스 중에 하나인 파이오니어스의 그 연사로 제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행사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제 그 미리 이렇게 리허설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루를 남기고 여기 와서 제 리허설을 진짜 큰 행사인가요? 파이오니어스 자체가 행사죠. 되게 전통이나 네. 그런 IT 네. 스타트업들이 규모가 엄청 커 보이네요. 그리고 그러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판타스틱해요. 웬만한 한국 컨퍼런스와 좀 틀린 느낌인데 콘서트장 비슷하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내일 5시부터 제가 발표를 할 주제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스타트업들의 기준과,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외국 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그 발표를 제가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 발표가 나갈 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아프리카 방송 중일 거예요. 그 방송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시청자들 여러분들 실망하시지 않도록 저도 여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와, 저희 이렇게 뭔가 영상을 이렇게 보고 돌아오니까 네. 뭔가 굉장히 글로벌한 네. 느낌이 들고 진짜 김태현 대표가 거짓말이 아니구나. 멋있네요. 네. 되게 부럽기도 하고 네. 또 좋은 날씨 속에서 저렇게 정말 그 한국 대표로 갔다는 거 너무 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김태현 대표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멋진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런 어떤 컨퍼런스 같은 게 많이 열려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얼마 전에도 지금 디코노미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가 한번 중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한국이 굉장히 주목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꼭 나가지 않아도 네.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 사람들 모르면 잘 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조금 이따가 아프리카에서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콘텐츠 싸신 다음에 네, 하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52분입니다. 제가 좀 2분 정도 늦었는데요. 지금부터 3분간 저희가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아까 말씀하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드리는 상황이니까요. 1번, 2번, 3번 중에 번호를 남겨주시고요. 그다음 이름을, 그 제가 말씀 거론한 이름을 적어주시고 메일 주소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잠깐 이슈를 마지막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좀 제가 간추린 뉴스 느낌으로 한번 보내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 아까 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본 스캠 ICO 특징에서 ICO 프로젝트는 18%가 스캠이라는데 뭐 더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더, 한 몇 프로 예상하십니까, 대충? 저는 한 30% 정도. 아, 30% 정도 예상을 좀 하고 계시고.
자, 아무튼 뭐, 여러분 그런 거 절대로 좀 아까 ICO 포기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잘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비트코인 지구 온난화 주범되나 올 연말 세계 전기 0.5%는 쓴 것 같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은, 예. 뭐 비탈릭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POW 네. 방식이 자원 낭비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네. 이제 POS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아, 맞는. 이것도 예. 동감하십니까? 온난화. 그 아니 뭐 자원 낭비라는 게 보통 이제 어떤 효용성 관련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얼마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네. 지금 이제 효용성 관련돼서 네. 그냥 단순히 합의에만 그렇죠. 네. 단순히 합의에만 지금 이 망가진 자원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일을 하는 것 아니고 합의에만 그렇죠. 쓰고 있다라는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가상화폐 시세 하락하자 랜섬웨어 기승 이력서 등으로 위장한 아 겐트 크랩 유의해야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죠. 이게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네. 이메일로 이런 그 피싱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고요. 네. 꼭 반드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아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면 안 열어보는 게 일단 상책일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정답입니다. 네. 양자 컴퓨터 탄생, 비트코인 무사할까? 아, 이거 좀 예. 네, 이 양자 컴퓨터는 사실 그 핵무분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그 양자